자, 다음 코드는요. 1번 음이 A 코드네요. 그러면은 A 생각을 해볼게요. A는 라, 도샵, 미가 A 메이저 코드겠죠? 그럼 도샵이 있나 살펴보니까 여기에 도샵이 있어요. 그럼 일단 메이저랑 코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찾아봤을 때 미가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러면 5번 하면 이거는 A 코드겠죠. 그 다음에 메이저 7인지 도미넌트 7인지 보려면 7번을 보면 되는데 A 스케일은 솔 샵이 7번이고 솔이 내추럴이 됐다면 도미넌트 7이겠죠. 여기 솔이 내추럴이 있기 때문에 플랫 7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도미넌트 7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스케일을 안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 라에서 시는 원래 장 9도가 돼야 돼요. 그쵸? 온음이기 때문에 장 9도가 돼야 되는데 시에 플랫이 내려왔다는 것은 플랫 9번이 됐다는 얘기죠. 텐션 플랫 9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순서대로 써볼게요. 자, 루트는 대문자 A 쓰시고 사마음이 마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도미넌트이기 때문에 세븐만 쓰시고요. 가로치고 숫자는 텐션 플랫 9.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루트가 레예요. 그러면 레, 파샵, 라 이게 D 메이저 코드겠죠? 그래서 파샵이 있나 보니까 위에 3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라를 찾으면 되겠죠? 여기는 라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100% 메이저라는 코드예요. 일단은 사마음은 레, 파샵, 라 라가 없어도 파샵이 있기 때문에 메이저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도가 여기가 도샵이 아니라 도기 때문에 도미넌트 세븐이죠. 반음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원래 D 스케일에서는 도하고 파가 샵이 있는 스케일이죠. 그래서 샵이 이렇게 있어서 숫자 3이 됐었던 거고 여기는 도에 샵이 없기 때문에 도가 내추럴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7번이 아니라 플랫 7번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만 봐도 도미넌트란 얘기예요. D 세븐. 자, 그런 다음에 가로치고 이제 텐션이 들어가는 거겠죠. 텐션 코드는 C 플랫, B 플랫, 파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스케일을 보고 얘기할게요. 이게 D 스케일인데 이제 미 플랫 먼저 볼게요. 미 플랫은 자 이게 1번,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여기가 3번이겠죠? 자, 9를 먼저 볼게요. 일단 미가 이렇게 있다면 그냥 레에서 미는 장구도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텐션 9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플랫이 이렇게 붙었다는 것은 반음이 내려왔죠. 그래서 단구도가 돼서 텐션 플랫 9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파를 건드는 게 아니에요. 1번하고 3번하고 5번은 기본 코드이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고 이 텐션인 9를 플랫을 없애볼게요. 그러면 그냥 9가 됐죠. 이것은 자, 처음에 원래 플랫 9였죠. 이게 없어지면 9가 돼요. 여기다 샵을 붙여버리면 이 미샵은 곱파가 되겠죠. 그러면 이 파는 샵9인 거예요. 이 코드톤에 있는 파샵에 제자리를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 텐션을 샵을 붙이냐 플랫을 붙이냐라고 해서 플랫9, 9, 샵9 이렇게 세 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플랫이 나왔어요. 1번, 9번, 3번, 11번, 5번, 13번. 자, 여기가 이제 13번의 자리인데 조표에 의해서 이 C는 그냥 13이에요. 레부터 이렇게 장 6도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13음이 되는 거고 여기에 본문에서 이제 플랫이 붙어있죠. 이렇게. 그러면 13음에서 반음이 내려왔으니까 플랫 13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 아래 숫자부터 써볼게요. 미 플랫은 레에서 미 플랫은 단구도죠. 그래서 플랫 9. 그 위에 있는 파는 사마음 세 번째 음을 내추럴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나인이었던 이 미를 샵을 올려줬다는 개념이에요. 샵 나인을 쓰시고 이 C 플랫은 원래 C였다면 13, 플랫 13이었다면 플랫 C 플랫이겠죠? 자, 텐션의 숫자는 낮은 숫자부터 써주시면 됩니다. G로 갈게요. G는 솔실의 파샵이 원래 G 메이저 세븐이겠죠? 여기는 지금 샵이 하나도 없으니까 도미넌트 세븐이에요. 솔시레. 그 다음에 파는 파샵이 아니니까 플랫 7. 자, 여기까지 봤을 때
G 도미넌트 7이죠. 라는 G에서부터 장 9도기 때문에 텐션 9겠죠. 자, 미는 여섯 번째 음이랑 똑같죠. 솔 1번, 라는 9번, 시는 3번, 도는 11번, 레는 5번, 미는 13번이겠죠. 그래서 미가 13번. 자, 텐션 표기도 아래 숫자부터 써주세요. 루트가 C예요. 1번. 3번은 없어요. 그래도 5번하고 7번을 보면은 코드가 나오죠. 자, 솔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만 보면 C 메이저인지 C 마이너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7번이 있기 때문에 도미넌트구나 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텐션만 볼 텐데 텐션이 3개나 돼요. 이 세 개를 C기 때문에 너무 쉬우니까 스케일 없이 설명을 할 텐데 도로부터 얼마큼 떨어졌는지 보면 돼요. 도로부터 레는 장 9도, 텐션 9이고요. 도로부터 파는 완전 11도, 그래서 텐션 11이고요. 도로부터 라는 장 6도, 텐션 1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루트부터 나열하면 됩니다. 다음은 F. F도 루트 먼저 써주시고요.